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채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여러 시트를 한 번에 같이 인쇄하거나 또는 원하는 시트만 선택해서 한 번에 같이 인쇄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처별 판매량표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시트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시트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시트를 순서대로 인쇄를 해보겠습니다. 임의 시트를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합니다. 그럼 모든 시트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 들어가서 인쇄 누릅니다. 모든 시트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12번까지 있으니까 모두 선택이 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인쇄 눌러주면 시트 1부터 시트 12까지 순서대로 인쇄가 됩니다. 원 화면으로 되돌아가서 시트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시트 그룹 해제 눌러주면 설정한 것이 해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시트만 인쇄를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시트 클릭합니다. 4개의 시트를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일 들어가서 인쇄 클릭합니다. 4개의 시트가 제대로 선택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선택 제대로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쇄를 눌러주면 4개의 시트가 순서대로 인쇄가 됩니다. 다시 원 화면으로 가서 해제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시트 그룹 해제 눌러주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여러 시트를 또는 원하는 시트를 한 번에 같이 인쇄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